80만원에 구입할 수 있는 아주 저렴하면서도 괜찮은 차량을 바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잠시 후면 목적지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오전에 제가 구독자님께 매입을 했던 차량인데 외근 나온 김에 들렸던 터라 제가 두 대를 타고 올 수는 없어서 일단 거기에 주차를 해놓고 왔습니다. 잠시 후 이 80만원의 상품 어떤 차량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곳이 울산광역시 교육청이고요. 구독자님하고 이곳에서 만났기 때문에 저기 앞에 바로 보이죠? 4777. 자, 그럼 내려서 제가 사무실까지 타고 가는 동안 간단하게 이 차량 상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관과 이 주행 테스트를 같이 병행을 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7년형 올류 마티즈 차량입니다. 자, 외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가격을 감안을 해서 여러분들께서 봐주시면 되겠고요. 뭐, 나이트 같은 경우는 한번 교체를 하셨는지 상당히 깨끗하게 보존이 되어 있고요. 자, 운전석 도어 색이 조금 바랬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깔끔하게 상품화를 하기 위해서 보수 도장이 꼭 필요한데 저렴한 가격에 바로 입고되자마자 드리는 만큼, 자, 이런 부분, 자, 뒷도어도 마찬가지로 색이 조금 바랬습니다. 자, 뒷펜더는 양호하고요. 그리고 뒷범퍼도 색이 조금 바랬고요. 트렁크 역시 색이 좀 바랬습니다. 조석 디펜더도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고요. 조석 앞펜더 역시도 도장이 이제 탈색이 된 상태입니다. 외관은 대충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이런 부분들을 도장을 보수 도장을 통해서 광택까지 하게 되면 상당히 깔끔하게 상품이 되긴 하는데 문제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비용이 들어감으로 해서 이 차량 원가 상승으로 차량 가격이 대폭 높아지게 되죠. 물건을 깔끔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 차량의 시세가 대충 140에서 180만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나는 외관 굳이 신경 안 쓴다, 타는데 지장만 없으면 된다 라고 하시는 분께는 80만원에 이만한 차량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말이 80만원이지 막상 이 70-80만원, 80-90만원대를 막상 찾으려면 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자, 실내. 자, 실내도 입고된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자, 시트 같은 경우도 조금 이렇게 세월의 흔적은 있습니다. 특히 운전석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이 사용을 하는 시트이기 때문에 이 조수석이나 이 뒷좌석, 깔끔한 이 뒷좌석과 조수석 시트에 비해서는 운전석 시트는 시트 복원이 필요하신 구독자님께서는 제게 따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자, 도어 트림도 이 정도면 깔끔하죠. 스티어링 휠, 운전대 같은 경우는 세월의 흔적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자, 그럼 실내에 타서 저희 매장까지 가는 동안 차량의 상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시운전까지는 안 해봤지만 시동을 걸어서 엔진 소리까지는 제가 들어봤을 때는 아주 좋은 엔진오일 보여주었습니다. 엔진오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교환을 하셨다고 제가 전에 들었고요. 자, 시동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자, 소리가 마티즈 이 고유의 삼기통 음색입니다. 소리 상당히 정상이고요. 가는 동안 주행을 한번 가볍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사무실에서 바로 나오느라 제 차량 장비를 가지고 오지 못해서 부득이 이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이 조금 퀄리티가
좀 못 미치더라도 양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과연 이 80만원의 차량이 자, 어떤 이 성능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자, 실시간입니다. 매입에서 바로 매입한 그 자리에서 바로 판매를 하는 것이고요. 이 서류상 이전이 일단 필요한 만큼 그런 비용적인 부분 그런 거를 감안해서 여러분들께 80만원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자, 비싼 가격은 절대 아닙니다. 단 이제 뭐 80만원을 제가 받는다고 치더라도 뭐 어떤 서류 이전비와 이런 것 성능 점검 이런 것들을 빼면 거의 수수료 정도밖에 남지 않고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구독자님께서 잘 아실 거예요. 아마 이 차량을 저에게 판매를 하셨던 구독자님께서 이 매입 가격을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사제 오디오가 하나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보이고요. 자, 차량의 주행 성능. 이 주행 성능은 상당히 좋은데요. 일단 휠 밸런스 양호한 걸로 보이고 얼라인먼트도 잘 맞습니다. 자, 가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기어가 이 변속이 되면서 넘어가는 느낌도 나쁘지 않습니다. 차는 전반적으로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정도 상태면 앞으로 뭐 2, 3년 정도 이렇게 조금씩 정비를 하시면서 뭐 그 이상을 타셔도 되겠지만 조금만 타시다가 좋은 차로 업그레이드를 하신다고 가정하에 그래도 2, 3년 정도는 타시는데 큰 지장을 줄 것 같진 않고요. 뭐 차량 상태가 생각보다 좋습니다. 몇십만 원을 더 주더라도 깔끔하게 상품이 만들어진 차량을 사느냐 아니면 외관 크게 신경 안 쓰시고 차를 이동수단으로 사용을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께 강력하게 추천을 드릴 수 있는 차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가격을 생각했을 때는 사실 차가 너무도 훌륭합니다. 단 이제 외관이 조금 이렇게 탈색이 되고 깔끔한 맛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이 조금 단점인 거지 차량 자체로만 놓고 봤을 때에는 깔끔하게 어떤 이 외관이 상품이 이루어진 차량들과 비교했을 때 이 컨디션의 경우는 차이가 없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금방 판매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저렴한 차량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제게 연락을 주시면 탁송도 가능하고 혹은 오셔서 타고 가셔도 되니까 저렴한 가격에 차량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저녁쯤 넥스턴 스포츠 상품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